안녕하십니까.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몸풀하겠습니다. 하도 여러분들 푸니까, 고3 아이가 이제 시험 직전에 틀린 거 다,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초고 수정 보완하는 방법인데, 이거 보시면 자전거 교통사고, 그 다음에 실태가 있으면 원인이 원래 보통 문제제기 실태예요. 여기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폐해 종류, 상황,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인과 개선 결과를 연결하면 이렇게 미비하다 개선해라, 의식이 부족하다 의식 제고해라, 올려라, 이게 교통 안전 규제 부족하다 그럼 규제해라, 이렇게 해서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없죠. 그 다음에 보호장구 뜬금없죠. 갑자기 이런 것처럼 읽어나가면서 이거 분실의염도 뜬금없죠. 실태인데, 교통사고 예방인데 이렇게 뜬금없는 것들 이렇게 체크해놓고, 빠진 것들 체크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럴듯하게 어울리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3-1 하면 그대로 이용합니다. 리을을 보호장구인데 3-1 도로기반시설인데 개인 보호장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것처럼 개요 문제는 전체 개요를 스스로 하나의 글이라고, 주제에 맞게 글이라고 생각하고 체크한 다음에 이상하다 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덜 헷갈립니다. 이 방향이 개요 문제 풀 때는.